다르네요. 좋은 거, 3기짜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어. 3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거로 다 먹지, 이거를. 선두가 그 싸서 뭐다. 지금 이게 13만원? 네. 네 마리 13만원 파는 거네, 소분해가지고. 이것도 13만원. 13만원. 이것도 13만원 파는 거고. 예. 네. 1.5kg짜리, 한 마리에 1.5kg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손으로 내 우에다가 이렇게 얻는데, 이 정도요, 여기.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꽃게가 6.6톤 돌아왔습니다. 암꽃게가 4.8톤, 수꽃게가 1.8톤에서 6.6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경매가 낮은 거는 수꽃게가 2,000원짜리도 있네요. 2,000원, 3,200원. 암꽃게는 9,000원짜리도 있습니다. 2,000원짜리가 있네요. 야, 9,500. 9,500, 만원. 지금 이렇게 나고 있네요. 9,000원. 대성수산입니다. D1. 대성수산 오늘은 여기 암꽃게 중짜 12,000원 파는 거 요거 들어와 있네요. 12,000원.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토탈 6.6톤 중에 암꽃게가 4.8톤인데 수꽃게는 살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오늘 활어는 13.8톤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방어가 4.6톤, 그중에서도 북방이 3.1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전복은 22,000원 이래 경매가 나가네요. 22,000원. 22,000원 나가네요. 저기 CR이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국물산입니다. 동국물산 아직 많이 들어오질 않았네요. 국방이 아까 16,000원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숭어 아직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16,000원 넘어 2만원 참돔 이렇게 했네요. 국방 16,000원, 6,7kg대 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여긴 돼지입니다. 돼지 지금 일방이 2만원 이렇게 갔습니다. 2만원. 그 다음 부시리, 부시리는 얼마야? 좀 모르네. 한길 지금 국방은 15,000원, 일방은 19,000원 그렇게 하네요. 오복입니다. 이 오복 치대표예요. 능성어 24,000원, 뭐 요 방어 17,000원, 5,6kg대 요거 쭉 보시고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전부 기본적으로 키로에 대한 가격입니다. 7,8kg대가 확 올라가네요, 가격이. 국방 영남아기입니다. D06 영남아기. 핵감병어 요거 35,000원짜리네요 대구 요거 25,000원짜리 떡전어가 요새 요 아주 커서 떡전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만원이에요. 요 구워 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야외 숯불 바베큐 하세요. 요 아귀 요거 3만원짜리 요건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크네요. 사이즈 좋고. 굴은 지금 요거는 키로에 18,000원 팔고 있는 거고, 요거 횟감병은 이거 13,000원짜리 갈치 요거는 25,000원짜리고, 이거 먹갈치. 먹갈치라고 갈치가 있는데 아까 그 다음에 요거 33,000원 마리당. 요거 33,000원짜리 큰 거예요. 요거는 33,000원, 두 마리 65,000원. 백조개 요거 13,000원짜리 요것도 참치도 13,000원. 고등어도 13,000원. 여기는 다 이렇게 해놨네. 요 먹갈치 요거 4만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한 상자에 요거 7만원에 파는 은갈치 굉장히 좋은 거.
여기 영남학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수산입니다. C08. 예. 이건 어디 거예요? 요새 숭어 가격이 좀 나옵니다. 거제면은 숭어는 가장 좋은 지역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심아지 이런 건 어떻게 팔아요? 7,000원이요? 그 다음에 왜 가만있어 이 송어가 이제 나왔네? 이거 바다송어요? 이건 어떻게 파는 거예요? 5,000원이요? 이거 횟감 되는 거예요? 바다송어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요새 철인가? 네, 바다송어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다랑어. 요건 4kg 좀 넘네요. 8,000원.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박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23,000원. 단새우 요건 얼마예요? 재고예요. 예. 4만원 재고. 그 다음에 떡전어 저건 12,000원. 낭태요. 이거는 키로에 6,000원. 요 백조기요. 15,000원. 그 다음에 요거 참치는 어떻게 해요? 15,000원 나가는 거네. 고등어 요새 2만원인가요? 고등어 요새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고등어. 그 다음에 요거는 먹갈치는 35,000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23,000원. 낙지, 요건 기절낙지, 요건 수입이지만 좋아요. 요거 지금 신경 살아있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갑오징어는 얼마예요? 3만원 10마리. 그 다음에 저거는 새우는 어떻게 하는? 18,000원. 14 홍어 전문점입니다. 여기 한 마리에 1kg 500이 된답니다. 이게 요런 거 갖다가 드시면 할 것 같아요. 눈 한번 보세요. 눈 색깔. 요 수입사는 눈이 노랗습니다. 그 맛없는 거 퍽퍽한 거 요런 거 맛있는 겁니다. 커도 없어서 싸서 못 지금 이게 13만원? 네. 네 마리 13만원 파는 거네. 소분해 가지고. 이것도 13만원. 13만원. 이것도 13만원 파는 거고. 예. 요 수산입니다. 1호 수산. 지금 요 붓에 요거 10미에 43,000원짜리예요. 다음에 아직 김장철 안 끝났죠. 요거 2kg에 12,000원짜리. 오징어 요거는 싱싱 급속냉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봐야 되겠네. 아, 요 초코오징어 요거 85,000원짜리입니다. 20미. 그러니까 냉동오징어 요거 20미 요것도 85,000원인데 요거 한 원물 무게 한 7kg 정도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참고하시고 요거는 이면수 요거는 박스에 85,000원짜리 여기서 소분은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4만원에서 45,000원 동태 사이즈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탈각새우 요거 15,000원짜리 그 다음에 과메기 25,000원짜리 있습니다. 250g 그 다음에 수입 흰다리새우 요거 2kg 냉동에 25,000원 23,000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르웨이 자반 수입 자반 참조개 요런거 다 수입이 있으니까 전화해 보시고 여기 전화번호 0758 저쪽으로 다 해서 10시까지는 전화 이렇게 물어보세요. 생각나시는 것들 있으면 여기 뭐 꽁치라든가 다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산 대하 2kg 32mm짜리 4만원짜리 있고 45mm 좀 작은 거 섞인 거는 33,000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1호 수산이에요. 만물입니다. 페류 3132 만물. 120마리라고 그래. 예, 120미짜리 요건 얼마예요? 요건 22만원 참병원에요. 예, 요렇게 있고 갈치. 여기는 90마리. 먹갈치 전문점이에요. 예, 90마리. 90마리? 22만원. 요거 같은 건가? 같은 거. 70마리. 70마리? 9만원. 9만원짜리. 예. 그 다음에 요거 마리에 1,600원 치는 1,600원, 16,000원이에요. 지금 10미에. 예, 상당히 맛있습니다. 지금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싸도 의심해. 너무 싸도 의심해. 근데 요거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얼마짜리 갈치 저거는? 어느 거요? 저 예. 뒤에 같은 거 이게요. 같은 거요? 70마리. 70마리. 그 다음에 요 북새우 요거 얼마나 그랬어요? 어느 거요? 5만원짜리입니다. 이거 5만원인데 예, 북새우 요거, 요거 예, 싱싱한 겁니다. 요거. 예, 예. 색이 붉어갖고 예, 북새우인데 예, 예, 요거 갖다 해 드시면 요거 그냥 회로다가 그냥 하나 이게 드셔도 예. 드셔도 될 것 같아.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예, 예. 예.
바로 이거 꼭 비싼 거 흰 거 동백 갓 쓰려고 하실 필요 없이 이거 쓰시면 맛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하나 씹어 먹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건 필요해요 얼마에? 5,000원이요? 5,000원? 주세요. 그 다음에 꽃게 요거 꽃게는 얼마짜리? 몇 킬로 얼마야? 요거는 그 10킬로짜리요. 예. 45,000원짜리가 있고요. 예. 요거 또 있어요. 요건 얼마짜리? 10킬로. 예? 3만원짜리. 3만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얼마야? 14마리요. 14마리? 얼마야? 14마리가 37. 37. 새우가 고시면서 약간 비린내 내가 맨 입에 넣었더니. 그 요거는? 9장짜리 이게. 9장. 9장 9만원짜리? 이거요, 60마리. 60마리? 요거는 12만원. 예. 12만원. 그 다음에 요거 만원짜리? 12,000원. 만원까지 드려요. 이거 만원은 주셔야 될 거예요, 이거. 이건 얼마야? 5만원짜리. 이거 5만원짜리, 이거 좋네, 대구. 그 다음에 청복은 11kg 이거 얼마야? 3만원이요. 3만원. 이거 박스에 3만원이요? 예, 12kg. 그 한 3천원이 안 되네. 주캅 여기 5천원이요. 5천원. 여기 한 뭉치 10마리에요. 10마리. 예, 6천원이고, 요거는 2만원, 2만원이고, 그 다음에 15,000원이요. 15,000원 박스에. 그 다음에 요건 얼마야? 23,000원. 요거 23,000원 전 전갱이 8미. 이거 나오셔서 얘기할 때 꼭 일상 소식 보고 나오셨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 이거 이게 광어가 아니고 굉장히 큰 돌도다리예요. 여기 네. 알백이라는데 이건 네. 얼마라고요? 2만원이요. 두 마리에 2만원. 예, 두 마리 2만원이에요. 한 상자 큰 거. 그 다음에 까치복이. 예. 아, 이건 전복이네. 전복 예. 얼마예요 이건? 요거요 키로에 2천원. 여기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 갈치 요건 얼마짜리예요? 갈치고기 13만원이요. 13만원. 그 다음 백조도 6만원이고. 6만원이요. 예, 청복이 같은 거고. 청복이. 예, 여기 만물입니다. 살았어요, 살았어. 이 산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거로다 먹지, 이거를. 선도가 그거 좋다는 얘기. 예, 선도가 좋은 거. 지금 여기 바로 작업해서 온 것들이 산기 있습니다, 산기. 새우 자체가. 경철아!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에 여기 몇 시에 나오시냐고 질문들이 이렇게 많은 편인데요. 여기 화로하고 갑각류 이런 거를 사시려고 하면 새벽 5시까지 오시는 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난전시장 여기는 왼쪽으로 보이는 여기는 8시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문 닫는 시간은 10시입니다. 여기가 지금 찍는 시간은 지금은 4시 17분. 네, 오늘 새우네요. 벌써 경매가 끝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굴 2kg 박스 3만원 경매가. 32,000원 나갔네요 앞에. 33,000원입니다. 네. 어제 안 나오라더니 일단 조금 뛴 기분. 요거 절치 33점이 누구야? 절치네. 절치. 78번 33점이에요. 33점. 46번 치고 여기 좀 한번 지나갈게요.
요거는 정품이에요. 요건 또 다른 39,000원. 요거는 살이 좀 수율이 좋다는 얘기예요. 39,000원 내지의 절지. 22,000원에 나갔네요. 요 39,000원 내지 절지가 22,000원 나왔습니다. 저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르네. 좋은 거, 3구짜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김미연 씨 거네요. 19,500원, 18,500원, 18,000원 이래 나가네요. 마가장 거입니다. 좀 전에 프리몰이라고 얘기했는데 프리몰이가 아니고 마가장이랍니다. 러시아 마가장입니다. 만천 저런 건 이제 주고 가는 거, 만천원. 기본적으로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22,000원.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6만원 나갔네요. 그 다음에 58,000원. 완절지가 49,000원, 46,000원. 그 다음에 살이 좀 부족한 거는 46,000원대 나갔는데, 그거보다는 좋은 게 절지 나간 게 더 먹는 입장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형 거네요. 대형 건데 2kg 정도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 2kg도 안 나갈 것 같아요. 59,000원 나갔네요.
대원입니다. 요 가격은 오롯이 2,000원, 회 3,000원. 네, 사장님. 여기 토요일날 바쁠 때는 네 분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데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